안녕하세요. 시드니 플라마 윤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아침 운동.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텝 밀 15분 생략하고요. 저녁에 러닝머신으로 좀 대체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스쿼트랑 레그라이즈, 그 다음에 벤치 간단하게 하고, 많이 해봐야 한 20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예, 하겠습니다. 스쿼트 50회 3세트랑 레그레이즈 50회 3세트 그렇게 잠깐 끝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로가 많이 누적된 것 같아요. 어제도 좀 늦어가지고 늦게 운동을 오고 집에 가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같은 경우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잤는데도 몸도 피로가 쌓여있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몸무게도 오히려 뭐 한 300g 더 늘었고요. 몸이 온몸이 뻐근하고 그냥 근육통인 것처럼 되게 뻐근하고, 그래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다가 거의 진짜 침대에서 계속 뒤척뒤척뒤척 하다가 5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거의 뭐 5시 20분 다 돼가지고 계속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쉬도 된다, 하루쯤 쉬어라, 아침 운동 쉬어라, 뭐 어때? 그리고 제 스스로한테는 또 다른 또 뭐 이렇게 인격이 두 개 있는 것처럼, 한 인격은 한 그 가슴 속에 있는 뭐 저라는 사람이 쉬도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쉬어도 된다, 쉬어도 된다 막 얘기하고 있어서 그냥 계속 침대 누워 있어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게 어떤데 왜 규칙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꾸준하게 하려는 걸 막 포기하느냐 둘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겨내고 와서 한 30분 정도 운동했습니다. 했는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마음은 고가분해지네요. 일단은 나머지 운동은 갔다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이 늦어서 하여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54일차
목요일 아침 운동. 오늘은 참 제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또 이겨내고 싶어하는 또 다른 나가 중간에서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정말로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다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오히려 더 타이트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오히려 더 해이해지는 것 같고, 어제도 좀 늦게 운동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집에 오니까 10시 반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녁도 안 챙겨 먹고 그냥 바로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잠을 푹 잔 것 같지도 않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거의 침대에서 5분 이렇게 계속 일어났다 깼다 나가야지 쉬어도 된다 나가야지 이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결국에는 5시 20분 다 돼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차라리 나가려면 나가든가 아니면 자려면 자든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눈만 떠가지고 5분 10분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에는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서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운동하고 가는데, 그냥 오늘 아침에는 좀 제 자신이 진짜 바보 같고 제 자신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피로가 쌓여서 알겠는데 내가 이걸 못 이겨낼까? 왜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 시간이 돼서 눈이 떠졌으면 나왔어야지 왜 못 나오고 그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희한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내 몸이 말하는 지금 쉴 때다 쉬어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필요하겠죠. 휴식이란 게 진짜 피로가 쌓이면 안 되고 그 피로가 쌓여서 몸이 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입장에 하루라도 안 하면 막 죄짓는 것 같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제 영상을 구독하고 계시고 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 진짜 데이비드 전님이랑 데이비드님이랑 그 다음에 언읍대님 그리고 퍼스의 파소님 그리고 여러 다른 운동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 번씩 댓글 주시는 또 예, 챔프님 호주왕 챔프님, 참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는 마음이 당연한 건지 그것도 이겨내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참 제 자신이 내면의 저하고 막 싸우고 있다는 그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나와서 좀 쫓기듯이 스텝밀 15분은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하긴 했어요. 다 하긴 했는데 그냥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일상대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라이브 방송 시작하고 1시간 딱 하고 샤워하고 딱 나오는 게 제일 깔끔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고, 스텝밀 15분 빠진 거 저녁에 가서 보충하면 되는데도 뭔가 빠져서 시작하는 것 같고 뭔가 한 5% 10%가 부족한 느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게 어떠신지 혹시나 전문가분들은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리고 뭐 질책일 수도 있고 뭐 응원일 수도 있는 댓글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자꾸 드는 게 어떤 건지. 하여튼 10월 3일 목요일 아침 운동 잘 마치고 또 아침 출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플라멘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